안녕하세요, 강자님. 굉장히 좋은 차니까 천천히 드시고 쉬고 계셔주세요. 공주님 예쁜 맨 얼굴을 먼저 닦아드려야겠어요. 이거는 수심 500m 바닷물 터너거든요. 네, 제가 직접 물이 굉장히 맑죠. 공주님 예쁜 피부결이 돋보여야 되니까 요 토너로 얼굴을 닦아드릴게요. 그러면 닦아드릴게요. 화장이 얼굴에 먹는 게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오래 두들두들해주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육지에 나가셔도 얼굴 땡기지 않게 양면
촉촉하고 아주 촉촉한 로션을 발라야 돼요. 이렇게 물속에만 살던 인어들은 물 밖으로 나가면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걸 발라드릴 거예요, 흥진. 들이 영양가가 아주 많잖아요. 자, 발라드릴게요. 많이 발라야겠다. 이 정도면은 된 것 같아요. 피부가 엄청 촉촉하다. 이렇게 충분하게 촉촉하게 해놓고 메이크업을 시작할게요. 공주님, 이거는 공주님 피부 톤에 딱 맞는 핑크 진흙 컨실러예요. 핑크톤이시기 때문에 이 핑크 컨실러로 조금 있는 잡티를 잡아줄게요. 자, 여기에다가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꽤 있네요. 강진님 조금 많이 있네요. 부드럽게 컨실러를 발라줄게요. 아, 그러다가
아드님, 인간 세상에 복숭아라는 게 있대요. 공주님이 꼭 복숭아 같네요. 얼굴 색깔이 복숭아 같대요. 이 정도면은 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파운데이션을 발라드릴 건데, 왕자님 이거 보세요. 되게 신기하죠? 이게 제가 직접 만든 파운데이션 브러쉬인데, 제가 이거 만드느라고 진짜 힘들었어요. 지우개 껍질 예쁜 거 제가 계속 깎고 파운데이션은 조금 듬뿍 이렇게 묻혀서 발라드릴게요. 이마부터 쭉쭉 내려올게요. 예쁘시다. 공주님, 인간 세상에는 물광 메이크업이라는 게 있대요. 뭔가 피부에 물기를 이렇게 촉촉하게 덮어 씌운 듯한 그런 메이크업인데, 사실 우리 바닷속에 있는 이제 물광 메이크업이잖아요. 늘 얼굴에 물이 묻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공주님은 육지에 나가셔도 물광 메이크업이 유지되실 수 있게 내가 더 촉촉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린 대로 얼굴을 더 쭉쭉 하고 물기를 머금은 듯한 피부.
빛나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개 가루를 듬뿍 묻혀드릴게요. 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털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가루들이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솔로 털면 금방 털릴 거예요. 감수님 딱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오징어 먹물 이용해서 눈썹이랑 눈매를 강조하기 위한 아이라인을 그려드릴 거예요. 자, 이거 제가 직접 오징어 잡아가지고 먹물 뺐거든요. 저희 가게 앞에 오징어를 잡는 그물이 있어요.
오늘도 눈이 굉장히 그거 또렷하신데 아주 새까만 걸 발랐더니 훨씬 좋네요. 됐어요. 이거는 인간 세상에 진달래라는 꽃이 있는데 그 진달래라는 꽃을 들여왔거든요. 이번에 진짜 어렵게 구한 꽃이에요. 그래서 그 진달래 꽃을 빻아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만든 블러셔거든요. 이걸 볼에다가 속에선 절대로 못 구하는 색깔이에요. 정말 예쁘죠? 공주님 혹시 인간 세상에 바닷속으로 돌아오실 때 진달래꽃 보시면은 조금만 가져다 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사랑스럽게 발라드릴게요. 네, 글쎄 아직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해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주님 예쁜 입술을 발라드릴 건데 이것도 진짜 특별히 제가 구해온 거예요. 이거는 지난번 파도가 휩쓸려 왔을 때 제가 주운 거거든요. 우연히 공주님을 바닷속 미모가 아니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 세상 바닷속 미모가 아니게. 자, 공주님 입술을 조금 이렇게
들어보실까요? 하셨어요. 공주님 지금 너무 예쁘시거든요. 메이크업 다 해드렸는데 다음에 올 때는 꼭 진짜.